여러분 혹시 지구에 있는 원유를 다 써서 완전히 고갈된다면 나중에 원유가 필요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구의 기름이 30년 뒤면 고갈된다고 해서 나중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서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고갈돼서 구독자 수가 더 안 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요. 물론 사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구독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죠. 제가 새로운 구독자가 고갈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실 원유가 다 떨어질까봐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 저번에는 결국 원유가 전부 다 고갈된다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그건 맞는데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CCS라고 들어보셨나요? Carbon Capture and Storage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름 고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연료로 사용된 휘발유나 디젤 등은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휘발유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는 이상 불순물이 거의 남지 않지만 디젤의 경우 불순물이 많이 생겨서 이게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므로 규제를 하는 거고요. 중국은 이건 일단 넘어갑시다. 아무튼 요점은 CCS를 포획한 이산화탄소를 어디다 쓸까요? 물론 당장은 대부분 환경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만 만약 좀 더 기술이 발달하거나 원유가 고갈되어감에 따라 기름값이 겁나 오른다면 더 신기한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전기 분해해서 휘발유나 디젤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에잉?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안 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이산화탄소를 전기 분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 효율성이 극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단단히 결합해서 매우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 분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덕분에 화학 결합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휘발유 한 방울이 사람이 한 끼 식사로 얻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따라서 다시 역분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소식은 이 기술이 날로 발달하고 있는 거죠. 2017년 말 미국의 로렌스 버슬킴 국립연구소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에탄올, 에틸렌, 프로판 같은 유용한 원료물질로 배용시키는 신촉매를 개발했는데 기존에도 이런 촉매들은 있었지만 나노기술로 에너지 효율을 극도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결국 언젠가 기름이 고갈되겠지만 결국 그때는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식물을 통해서 다시 연료로 바꿀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엔 새로운 에너지원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로선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죠. 참고로 빨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물고기가 먹고 결국 우리가 먹게 된다고 하네요. 저랑 같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 하기에 동참해보는 게 어떨까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